명절에 느끼한 음식 먹고 난 후에 칼칼한 까리고추 조림을 먹으면 굉장히 괜찮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한번 만들어 보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산아지매입니다. 오늘은 까리고추 조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까리고추를 물에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바구니에 끊어놨거든요. 까리고추는 볶다가 보면은 부풀어 오르기 때문에 중간에 가위로 이렇게 칼집을 이렇게 내주면은 나중에 볶을 때 부풀어 오르지도 안 하고 양념도 골고루 배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중간중간에 반대쪽 이렇게 해가지고 칼집을 구멍을 좀 내주세요. 이런 식으로 다 하면 되겠습니다. 공중팬에 까리고추를 넣고 식용유를 한 스푼 정도 부어주고요. 그렇게 잠시 볶아줍니다. 숨이 조금 죽을 때까지 볶아주세요. 볶다가 뚜껑을 닫고 숨이 좀 죽도록 뚜껑을 덮어서 약불에 해가지고 까리고추 숨이 좀 죽을 때까지 이렇게 놔둡니다. 뚜껑을 열어볼게요. 어느 정도 볶였거든요. 여기에 마늘 한 스푼 들어갑니다. 넣고요. 마늘 한 스푼 넣고, 진간장 한 스푼, 두 스푼 들어갑니다. 이렇게 볶아주고요. 올리고당 두 스푼 들어갑니다. 작은 스푼으로 두 스푼입니다. 이렇게 해서 간이 배이도록 뚜껑 닫고 한 5분 정도 놔둡니다. 열어볼게요. 냄새가 나요. 굉장히 맛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다가 통깨가 들어갑니다. 까리고추 조림이 완성입니다. 이렇게 하면 굉장히 맛있어요. 여러분도 한번 도전해보세요. 감사합니다. 까리고추 조림이 완성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도전해보세요. 감사합니다.